드리겠습니다. 미리 생각해 두시고요. 먼저 왼쪽으로 시선 부탁드립니다. 제가 먼저 시선을 좀 왼쪽으로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궁중 잔혹사 꽃들의 전쟁에서 잔혹을 맡고 있는 소영조 씨의 김현주입니다. 아, 소영조 씨는요, 악녀라고 이제 계속 표현되어지고 있기는 하는데요. 그냥 그 비천한 신분을 안고, 그보다 더 이룰 수 없는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꿈과 욕망을 품게 돼서 그곳으로 달려가는, 가는 길에 거침이 없는, 뭐 어떻게 보면 또 김자점이 임금의 자리를 노리고 또 저를 좀 도구로 사용하는 어쩌면 희생양일 수도 있는, 저 개인적으로는 못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지만 꿈꾸는 것이 있잖아요. 근데 지금까지는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역할들을 그렇다면, 이 소영조 씨는 제가 해보지 않았던, 그러니까 초반에는 차이가 별로 없을 수 있겠지만, 그런 아이가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이,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리고 그냥 막 이유 없이 막 그렇게 잔혹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, 엄연히 그 얌전에게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,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. 제가 그렇게 못돼 보이게 생기진 않았잖아요. 그래서, 그렇게 생긴 사람이, 그런 것들을 연결하면 또 나름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, 하게 됐었어요. 네. 이게 확 바뀌는 게 아니고, 점차적으로 상황이나 그런 것들, 내면적인 심리적인 압박감 같은 것들도 생기고요. 그런 것들 인해서 차츰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요. 글쎄, 아마 보시다 보면 그렇게 달라졌다는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게 하려고요. 네. 이유가 자신이 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러진 않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마련이긴 한데요. 오늘 시사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선배님들, 선생님들을 뵙기가 부끄러웠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도 잘했죠? 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곤 했었는데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배님들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. 너무 송구스러웠고, 앞으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감독님의 지휘 아래 정말 좋은 드라마를 만들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